받지 않았다면 매수하지 마라. 자, 이렇게 얘기하죠. 주식 투자라는 게 뭐죠? 주식 투자자가 기업의 재무 분석을 하지 않고 투자하는 행위는 도박꾼이 상대방의 패를 보지 않고 도박하는 것 같다. 연천농장님도 어서 오세요. 피터 린치가 이렇게 얘기하죠. 또 벤저민 그레이엄은 현명한 투자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업의 재무 분석을 하지 않고는 어떻게 알아? 주식 투자 할 생각을 말래요. 아까 더붐님이 재무 분석을 안 하고 차트만 보고 매수했죠. 그죠? 템플턴은 재무 분석을 안 하고 차트만으로 매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추천도 안 나갑니다. 위험성이 있는 것은 언제나 상장 폐지나 감자 위험이 있는 거잖아요. 부실 기업은. 그렇다면 우리는 살 필요가 없잖아요. 좋은 종목 놔두고 꼭 골라서 수많은 명품이 있는데 굳이 그저 짝퉁 살 이유가 없잖아요. 싼 명품이 많다면 그거 사야 되죠. 그렇죠? 좋은 주식이나 급등주를 놓쳤다고 아쉬워하지 말고 새로운 명품은 그죠? 축하드려요. 네. 명품은 또 나온다. 자녀한테 물려주라고 그러잖아요. Y한테. 얼마나 좋아해. 신났지, 요즘? 그죠? 돈을 너무 잘 버니까 가는 거예요. 못 가다도. 믿음을 가지고 매수할 종목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뿡뿡이 아빠님 우리 유료방에 있다가 나가신 분인데 Y엔텍 좋은 종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자식한테 물려주라. 어제 빵 나가버렸죠. 어우 좋은데.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야지. 뭘 팔아요? 먹다 마냐? 그죠? 템플턴이 맨날 그러죠. 먹다 마냐? 배 터지게 먹을 때까지 들고 간다. 그죠? 장대 거래량과 장대 음봉이 나오 전까지 추세를 이탈할 것까지는 어떻게 알아? 강력 보유해서 자녀한테 물려주라. 명품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버스가 지나가면 리무진이 오죠. 기다릴 줄 아는 투자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니까 EM넷이 이렇게 된 거예요. 기다릴 줄 아니까 EM넷이 뻥. 와, 그죠? 명품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명품은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명품이 사라지면 영원히 안올 것이라 생각해서 어디요? 명동에서 아르마니아를 갔다가 새벽 다 3시부터 모여서 300명이 줄서 있어. 5만 원짜리 티를 살라고. 그래서 왜 이렇게 줄서 있습니까? 아, 이게 한정품인데 이거 팔면 인터넷에서 팔면 몇푼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느니 딴데 가서 돈벌 생각을 해야지 그짓 하고 앉아 있어요. 부자는 그짓안 해. 그죠? 부자는 그짓 안 하잖아요. 아, 좋은 주식을 사서 그냥 와이엔텍 사서 묻어두면 그냥 돈이 저절로 커지는데 왜그 짓을 해요? 은행 갖다 넣어봤자 이자 몇푼 주지도 않는데 그냥 와이엔텍에다 묻어두고 나면 자식한테 물려주지 뭐 돈도 잘 버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지가 알아서 그냥 돈 벌어주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명품 산다고 세상에 가서 명동에 가서 줄서 있는 거그뭐 하는 거예요? 시장이 조정이 오면 새로운 주도주가 나와서 시장을 이끌고 간다. 참 신기하다. 나못 참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급등만 하면 추격 매수로 대응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주가는 급등이 오면 반드시 조정이 오는데도 나만 떼어놓고 멀리 간다는 생각에 추매하지만 잠시 상승한 이후에는 대부분 조정을 주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죠? 그것을 기다릴 줄 아는 투자자라야 멀리 주가를 보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다. 그죠? 아유, 전문가님, 가다가 얘가, 그죠? 가다가 얘가 찔뻑하고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여기서부터 산 거잖아요. 가다가 찔뻑하고 떨어지면 이제 포기야. 손절! 그죠? 그건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면 또 떨어집니다. 손절! 맨날 손절하다가 구멍 날린 사람 봤어요. 아니, 왜 손절을 해? 좋은 종목을 그냥 묻어두면요. 그냥 올라가거나 뭐 지금 묻어둬서 이렇게 그냥 들고 가봐요. 무슨 일이 벌어졌나? 아무 일도 없잖아요. 돈만 벌어. 수년 동안 2014년에 나 샀거든요. 그래요? 그래요. 저는 그냥 고점은 뭐 쳐다보지도 않고
바닥만 쳐다봤어요. 그냥 추세가 쭉 올라가니까, 야, 이거 들고 갔더니, 2001년 14, 사고 지금까지 샀더니 얼마요? 228%요. 1년, 2년, 3년, 4년, 5년. 그럼 뭐요? 5, 4, 20, 40몇 프로씩 주는 거잖아요. 1년에 40%씩 보면 은행 가면 4%, 10배를, 은행의 이자의 10배, 거기다 보너스까지 배당을 주니까 열몇 배를 보는 거야. 이렇게 벌면 되는데 맨날 그냥 가다가 뭐 잘라 먹어야 된다는 둥, 뭐 한다는 둥, 뭐, 못 들고 가니까 다, 뭐요? 다돈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가고 있잖아요. 돈을 잘 버는지만 쳐다보고 저점은 계속 높이고 했다. 그래서 이거 그럼 10년 들고 가야지. 10년 들고 가야지. 얼마나 좋은 일이야? 내 자녀가 부자 되게 만들어주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건안 하려고 그래요. 기다릴 줄 아는 투자자라야 주가를 멀리 볼수 있고, 좋은 주식은 끊임없이 상승만 오는 게 아니라 가다가 쉬어가. 나도 아리랑 고개를 넘어갈 때는 반드시 쉬었다 가야지, 쉬었다 가야지, 쉬었다 가야지. 쉬었다 가는 걸 무진장 싫어하거든요, 투자자들이. 쉬었다 가기만 하면 그냥 난리가 나. 그죠? 쉬었다 가기만 하면 난리 난다고요. 빨리 안 간다고. 그죠? 사과나무를 여기다 딱 심었어, 이렇게. 여기도 사과나무 또 심었어. 한이 사과가 이게 딱 심어놓고 있죠? 그죠? 1년도 안 돼서 사과 안, 3년은 돼야 사과가 열거 아니오. 3년 들고 가라면 3년도 안 돼서 사과나무 댕강 잘라버리네. 여기 열매도 안 난다고. 이벤트 할 거예요, 아마. 자, 그죠? 이게 세상에, 뭐야, 이거. 사과나무 심어놓고 사과 안 열린다고 그냥 자르면 이게 뭐에다 써요? 땔감이나 쓸까, 이거? 그런데 이걸 못 기다리잖아요. 우리 투자자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템플턴이 그걸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걸 이겨주기 위해서 바로 퀀트 투자를 한 거예요. 나 퀀트 투자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템플턴은 여러분들한테 백테스트를 통해서 동일 비중 가중 포트폴리오 전략, 또 중형주로 대형주로,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무슨 일을 벌렸나요?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준 거예요? 좋은 주식을 들고 가면 부자가 된다는 것을 계량 가치 투자를 해준 거잖아요. 이제 와서 책들이 나오니까, 이게 계량 가치 투자라는 거구나. 저도 처음 알았어요. 템플턴은 그걸 그도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걸 계량 가치 투자, 퀀트 투자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어요. 그게 계량 가치 투자구나. 저는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근데 요즘에 책으로 나와서 제가 더 신이 났죠. 역시 저하고 똑같은 그런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전문가가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에, 역시 너무 앞서갔나요, 제가?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가는 길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가만히 들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부자 되는 거예요. 내 자녀한테 그냥 사주고 내비두면요. 올라가락내리락 주가는 원래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러면 부자가 되잖아요. 1년에 40몇 프로, 45%에다가 보너스까지, 배당까지 주면 50%씩 벌어주는데 세상에 뭔 걱정이에요. 삼성전자도 이거 못 따라와요. 삼성전자가 중형주에는 엄청 수익 줬겠죠. 대형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중형주로 가져가면 돈을 더 버니까. 자, 좋은 주식은 끊임없이 상승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쉬어가면서 마치 밀물과 썬불을 반복하면서 간다고 여러분은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 반드시 좋은 기회가 온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위기는 기회다. 그잖아요. 에? 위기는 기회다. 맞아요? 이제 글씨가 잘안 써서 이해를 해주세요. 위기는 기회다. 위험할 위자, 기회 기자. 참 신기하다. 그래서 무언가 큰 피해를 입을지는 모른다고 두려워하며 긴급 피난을 여러분이 준비하죠. 주식이 폭락할 거냐. 큰일 났어, 이거. 야, 시장이 무너진대. 전문가들 옆에서 또 시장 무너진다고 막또 얘기를 하면 여러분 더 무섭죠. 야, 내가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위기를 피하기만 해서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전진은커녕 후퇴만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이럴 때 신중하게 눈에 힘을 주고 보면 위기 주변에는 자주 기회가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위기 주변에는 자주 기회가 숨어 있죠. 위기 그 자체가 기회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위기는 위대한 기회라고 하는 거죠. 뛰어난 리더는 위기에 직면하면 지금이야말로 이름을 떨칠 기회다라고 분발하지만 그걸 잘 모르는 투자자들은 위기가 왔으니까 도망치다 바쁘니까 다 도망가니까 뭐요? 그게 바로 레밍 효과 또는 양떼 효과라고 그러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차트만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요? 기업의 재무 분석에서는 너무 잘 보인다. 제가 부님없이 이거 무료 방송에서 수도시 보여줬어요. 근데 여러분 사봐요? 지난 목요일 제가 뭐 간다. 간다에 500원 건다. 그죠? 간다에 500원 건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걸잖아요.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간다에 뭐라 그랬어요? 500원 건다. 근데 여러분, 제말 믿나요? 안 믿죠? 간다에 500원 건다. 와, 진짜네. 간다에 500원 건다 그랬는데 이만큼 나왔어. 여러분 안 사보잖아요. 제가 끊임없이 여기서도 보여줬죠.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유리원들한테. 아, 여기서 그렇게 사라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떨어질까봐 못 사. 가만히 있어봐. 위대한 아빠님 팔았지, 이거? 에? 못 들고 갖고 또 팔았죠. 여기 또 올라가니까 또 떨어지니까 또 무서워서 팔았죠. 이걸 살수 있어야. 올라가는데 건다고 그랬는데 또못 샀어. 아, 그러니까 여기서 무려 300%가 나갈 때까지 쳐다만 보는 거예요. 쳐다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자, 또 볼까요? 맞아. 에이, 얼마나 멋져. 여기서. 그죠? 아까 봐봐요. 좋은 종목 사서 안 파는 거 봐봐요. YN텍. 어제 신나게 나가니까 여러분, 오, 설마 그렇게 나갈까? 좋은 기업이니까 가잖아요. 상? 필요 없다라는 거죠. 상한가 그거 먹고 여러분 부자 안 돼요. 그쵸? 아까 이거 뭐, 엑센 무슨 뭐, 여러분 이거 상 먹어서 여러분이 이거 부자 될까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이런 걸 먹고서, 에? 상이 과연 될까? 아까 무슨 종목 있어요? 슈펙스 BNP?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상. 여러분이 이거 먹어서 부자 될까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상 나가는데, 제 방에서 유리원이 첫 상한가에 이걸 잡았습니다. 여기서. 상이 쭉 나가니까 뭐라 그러니? 전문가님, 어떻게, 어떻게? 뭘 어떻게 잘 들고 가면 되시지. 그럼 여러분은 이걸 한 상을, 첫 상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상 나가는데 여기까지 들고 갈수 있을까요? 나 들고 갈수 있다. 그러시는 분은 1번. 못 들고 간다. 2번. 눌러보시죠. 들고 갈수 있어요, 여기까지요? 그래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신화창조님 들고 갈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많아서 더못 들고 가는 거예요. 이 조정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 건데요? 조정 들어오는데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갖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무리 상이 나가도 여러분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어렵죠?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먹을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럼 수많은 전문가가 이렇게 먹여줬다고 그래요. 이렇게 내가 몇 프로 먹여줬다. 그럼 전문가가 이렇게 들고 가게 할수 있을까요? 못해요. 실제 우리 의료는 이 300%를 먹었어요. 300%. 300%면 어디까지 나간 건가요?
여기까지 나왔겠죠. 어떻게 300%를 먹었을까요? 바로 뭘로 했을까요? 추적 청산, 트레일링 시스템. 트레일링 시스템. 예? 그걸 뭐라 그래요? 시스템 매매를 해준 거예요. 시스템 매매. 유료방송에서 배우는 시스템 매매를 해줬더니 300% 먹었다고. 아유, 반을 자르고 나머지 반 들고 가다 300% 먹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시스템 매매를 한 거예요. 여러분은 못해요. 이걸 보면서는요. 시스템 매매는 가능해요. 그죠? 아, 이거 다 못 들고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은 또 뭐라고 그럴게요? 아, 우리가 뭐800% 먹여주니, 뭐 1000%를 먹여주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못 먹습니다. 여러분이 샀어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준히 가는 종목을 사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뉴프라이트. 박살이 지금 뭐 있어요? 지금 이거 다 갖다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부실 종목이니까. 자, 또 갑니다. 뭐예요? 크리넨사이언스. 아까 봤죠? 105%. 이렇게 그냥 꾸준히 가는 종목을 들고 가야 여러분이 오래 들고 갈수 있고 그것이 부자 되게 만드는 거예요. 걱정이 안 되니까. 상 나갔다 내일 아침에 상한가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들고 갈수 있습니까? 그죠? 전문가들이 뭐 잘라먹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하죠. 뭐상뭐 1000%를 먹여줬느니. 그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욕먹을까봐 제가 마음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할 수, 이길 수 있는 방법 딱 하나예요. 시스템 매매하는 방법. 그러니까 유료원 그나마 300%를 먹은 거예요. 제가 시스템 매매를 가르쳐 주고 나서 300% 먹었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은요, 못 따라갑니다. 그죠? 자, 또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샀을 때 여러분이 꾸준히 들고 가도 탈이 안 나면서 돈을 크게 벌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런 건안 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급등 상한가 먹어야 되지.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그죠?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해서 수백 프로를 먹을 수 있는 그것도 못하면서, 어떻게 해요? 잔챙이만 먹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시스템 매매뿐이. 이미 트레일링 시스템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증권사마다. 밑에서 잘라먹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상 나갔다고 자랑하고, 그죠? 상 뻥뻥 나가서 여기 1500% 나갔습니다. 뭐 2000% 나갔습니다. 그죠? 이거 재놓고, 그죠? 여러분 그런 거다 현혹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시스템 매매를 가야만 여러분이 그래도 300% 먹은 거예요. 이건 실제로 300% 먹은 거 방법을, 예, 제가 트레일링 시스템으로다가 시스템 매매를 해준 거예요. 자, 또 갑니다. 물론 유료방송에서 다 배웁니다. 그것이 국내 책에는 없어요. 외국 서적, 외국에서 번역한 책들, 뭐죠? 번역한 책들이 가끔씩 있어요. 네, 국내 서적들에는 그런 시스템 매매 기법을 설명한 책이 아무것도 없었고요. 지금까지 제가 본 중에서는 번역 서적 중에, 트레이더 책 중에 번역 서적 중에 제가 그걸 공부해서 우리 유료한테 실제 적용시켜서 300%까지 먹은 거예요. 자, 더 갖고 와라도 못해요. 가르쳐 줬는데도, 왜냐하면, 자, 2개월 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졸업하잖아요. 분명히 배웠어요, 시스템 매매를. 그런데 졸업하고 나면 까먹어요. 막상 내가 잡았는데 까먹어서 못해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50% 자르고 나서, 전문가님 어떻게 해요? 시스템 매매 배운 대로 하세요. 그러시고. 아, 왜그 생각이 안 났죠? 이런 거예요. 왜 생각이 안 났죠? 그죠? 왜 생각이 안 났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방향을 어떻게 매수해서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내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걸리는데 사람들은 일주일만 하면요 시장이 안 가고 종목이 안 가니까 그냥 샥 나가버려. 왜요? 그걸 다 배워야 되는데 그 배우는 게 2개월 코스인데
2개월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당장 급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요? 이런 걸 제대로 배웠나? 그리고 이제 가면 또 가서 또 다른 전문가한테 가서 제대로 안 배운 기술을 갖다가 적용하려니까 돼요, 안 돼요? 그러고는 또 원위치. 공부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늘도 자기 원칙도 없고 흔들리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여러분이, 아, 자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딱 그러면, 어우, 시스템 매매로 갔을 때 수익을, 큰 수익을 드리는 거구나. 상한가 뭐 얼마를 먹는다, 뭐 어떻게 먹는다, 뭐몇 프로를 잘라야 된다, 뭐 그런 게 어딨어요. 시스템 매매래야 배 터지게 먹는 거예요. 자, 갑니다 또. 근데 급하기만 해요. 이게 스케줄이, 그죠? 예, 2개월 코스니까 이게 천천히 배워야 되는데, 아니, 한꺼번에 다 배우려고 그래. 오늘 들어와가지고 오늘 다 배워서, 에이, 별볼일 없네. 나가버리면 뭐였죠? 하나 배운 게 아무것도 없지. 자, 또, 8년간 우량주라도, 우량주 안전하다고,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어디 갔어요? 여기지. 이게 뭐죠? 실적 개선을 해서 가야 되는 거고요. 자, 네 번째. 우량주라고 너무 믿지 마라. 제가 그랬죠. 우량주라고 너무 믿지 말라. 기업이 튼튼하고 좋으면 좋은 직장이지, 여러분한테 좋은 수익을 주는 기업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좋은 직장일 수는 있어도 좋은 주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죠? 기업이 튼튼하고 좋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오르는 건 당연해요. 그러나 아무리 종목이 좋고 우량해도 좋은 시기가 지나면 나쁜 시기가 오는 겁니다. 그것이 기업이 성장하는 산업 사이클이에요. 그죠? 따라서 좋은 종목도 나쁜 종목도 나쁜 타이밍, 다시 말해서 비쌀 때 매수하면 본전까지 오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죠. 세상에 그래서 안전한 종목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나 안전한 타이밍만 있나요?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할지 몰라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면 타이밍만 짰다 보면 기업의 업종 사이클을 놓쳐서 큰 수익을 얻지 못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끌어오면서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주식을 매수하는 건 주조들을 써먹은 종목은 8년 내지 10년간 다시 주조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싸다고 함부로 매수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주도주가 아니더라도 우량한 기업의 주가가 펀더멘털이나 독점적 경쟁력을 상실해서 큰 수익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주식이 쉬운 게 아니고 어렵다라는 거죠. 기업의 업종 변화와 원자재 가격 변동을 통해서 제품 사이클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죠? 백테스트를 통해서 주가 변동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여러분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시경제 측면에서 보면 꾸준히 산업을 분석하는 업종 사이클을 보면서 여러분이 주도주 찾는 노력을 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수익을 크게 주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정부에서 뭘한 거예요? 법을 해서 정책 테마를 만들고 있죠. 미세먼지가 그러면 끝나버릴까요? 저는 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직 기업은 실적들, 지금 테마로 지금 당장 올라가지만 기업이 우량한 기업입니다. 크리네사이스 굉장히 우량한 기업입니다. 돈도 잘 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다가 부채질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정부가. 그러면 수익이 더 좋아지면 지가 더 멀리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금융업이 갈 때는 어떻게 돼요?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사람들 도망가려고 바쁘잖아요. 아, 미국에서 FRB가 금리를 올린대. 그럼 템플턴은 그걸 보고 뭘 생각해요?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다면 예대마진이 커지겠구나. 따라서 은행주를 사라. 4대 은행 사라. 딱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은행주가 확 올라갔죠. 금리 안 올리잖아요. 그럼 뭐 은행주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빠져나와라. 대출도 규제 막았다. 은행주는 다 빠져나오세요. 이래버리는 거예요. 말 되죠? 은행주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이 정책과 그 다음에 기업의 펀더멘털 어떻게 가야 될지 산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아면 알면 그것이 투자의 안목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산업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럼 클리넌스에서 진짜 돈을 잘 버는지 한번 가서 보자. 떨어졌죠. 끝났을까요? 아, 이거 뭐 지금 잠시 조정이 있을 뿐이지. 자, 그럼 이거 돈을 잘 버는지 한번 보자, 너. 보자. 제가 가치 투자란 뭐라 그랬어요? 가치 투자란 다섯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전문가마다, 그런데 그 가치 투자라는 게 너무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수익 가치, 성장 가치, 또 무슨 가치가 있었어요? 자산 가치가 있다. 그 위에도 배당 가치와 상대 가치까지 따지는 분이 있다. 템플턴은 수익 가치, 그 다음에 성장 가치, 그 다음에 뭐죠? 자산 가치를 따진다. 그럼 이 기업이 영업이익이 44억 났다가 63억 났다가 이번에 얼마 났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공시정보. 이 4.4분기 실적이 안 나와 있으니까. 4.4분기 실적은 얼마 나왔을까? 끊임없이 여러분이 이런 걸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갈 수밖에 없겠구나. 돈을 버니까. 기업의 가치가 커지니까. 그럼 얼마예요? 81억이 났습니다. 작년에 62억인데 올해 81억. 자, 그러면 81억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야, 81억이야? 그러면 31억이 났네? 4.4분기 실적이 31억. 작년에 12억 났습니다. 그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거잖아요. 주가는 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 조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업은? 수익가치가 커지기 시작했다. 또, 성장가치가 커지기 시작했다. 또, 자산가치가 268억, 318억, 348억으로 계속 늘고 있다. 그러면 세 가지 가치가 다 커지고 있네? 그럼 여러분은 가만히 사서 들고 가보자. 들고 가서 리스크를 하고 들고 갔더니 알아서 주가는 올라가 주더라. 그러면 시가총액이 1466억이다. 시가총액과 자산가치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고평가냐 저평가냐 여러분은 판단하면서 주식을 들고 가면 수익이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너나 해라. 그리고 뭐만 가죠? 오늘도 급등상한가 따라가야지. 죽는지도 모르고 급등상한가 따라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방법이 너무 쉬운 방법이에요. 참. 너무 쉬운 방법은 안 하려고 그래요. 더 쉬운 얘기를 조만간 조금 있다가 또 뒤에서 아마 깜짝 놀랄 만한 일을 얘기할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우량주, 예, 삼성전자, 템플턴은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량주 안전하다고 매수했다 3년간 하락했죠. 실적이 5조, 처음으로 영업이익이 5조 달성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이거 산다고 그냥 막 쫓아가서 사고 난리 쳐서. 진짜 그랬을까요? 진짜 이거 현지 그때 2013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럼 증거를 보여줄게요. 삼성전자. 역사상 최대의 실적. 영업이익이 분기별 최고의 5조 달성. 예? 그럼 누가 사고 누가 파는지 한번 보시죠. 그때가 언젠가요? 2013년, 여기죠. 삼천정을 보일 때, 아이고, 어서오세요, 애니아트니. 오래간만이네, 진짜. 잘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벤트 한다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서. 자, 어때요? 이때죠. 잘 보세요. 제가 얘기했으니, 뭐요? 이때가 최고로 이 기업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영업 분기별 영업이익이 5조 달성입니다. 5조. 그죠? 스마트폰 때문에 5조 달성입니다. 난리가 났죠. 누가 샀을까요? 개인들이 여기서 폭발적으로 매수합니다. 주가는 곤두박질 칩니다. 누가 팔았어요? 기관 외국이 그냥 팔아버렸죠. 외인은 아주 그냥 쏟아 부어버렸어요. 그럼 누가 사줘요? 다 개인들이. 모르는 개인들은 더 갈 거라고 그냥 막 사는 겁니다. 장대 연봉 나오면서 그냥 떨어집니다. 역시 무너져. 이게 얼마예요? 3년 동안 한 거죠. 아유, 징글징글해. 징글징글해. 하, 얼마요? 여기까지 자그마치 얼마요? 그때 당시에 얼마였나요? 250만 원 갔나요? 그런데 여기까지. 아이고.
또 개인들 다 죽었지 뭐. 우량주가 사람 잡은 거지. 그렇잖아요. 우량주가 사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량주 함부로 우량주라고 무조건 믿지 말고 끊임없이 모니터링 하라는 거예요. 내가 샀으면 이게 떨어질 때는 뭔가 배운 대로 자르든지 뭐가 차익실현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내비둬요. 무조건. 그건 이게 뭐예요? 3년 동안 뭐 여기까지 곤두박질 쳤다. 이제 2016년 하반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나요? 드디어 스마트폰에서 어디로 넘어가요, 업황이? 이제 경기가 불황으로 갔다가 경기가 호황으로 바뀌면서 뭘로 바뀐 거예요? 반도체가 급격히 수요가 증가된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로 인해서 얘가 무진장 올라간 거예요. 그게 바로 1년 10개월 정도로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140미프로가 났어요. 템플턴은 삼성전자를 안 사고 하이닉스를 사서 240%를 내줬습니다. 또 원익 아이핏을 기업의 쌀을 사라고 해서 270%를 내줬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또 보면 오뚜기 참 우량주 여기서 140만 원 여러분이 우량주 140만 원 사서 그럼 280만 원 가는 게 쉬울까요? 두배 가면 280만 원 가야 됩니다. 그럼 280 여기서 이만큼 올라왔는데 280만 원 얻기에서 여러분은 여기서 매수할까요? 근데 이게 뭐예요? 저는 여기서 매도하라고 그랬죠.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우량주라도 280만 원 가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매도해라. 실적 부진 간다. 뭐 지금 고작 몇 년이에요? 1년, 2년, 3년, 4년째 하락. 한 번만 생각해봐도 되는데 기업의 산업 사이클이 뭔지를 이해하면 아 주가가 못 가겠구나 이걸 판단해야 돼. 그 판단은 안 해요. 그죠? 안 하지요. 세 번째 삼성생명이죠. 제가 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 오늘 또 팁을 또 줄게요. 8년간 안전하다고 매수했는데 우량주 12만 1000원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템플턴은 절대로 만지지 말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지 보라고 그랬죠. 주가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 커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영업이익을 내야 돼요. 매출이 증가하고 영업이익. 삼성생명을 못 사게 했던 이유가 기업의 영업상 현금 흐름을 보면 무슨 일을 벌렸냐 하면 얘가 끊임없이 하락했습니다. 처음 태어나서가 예. 9조 9천억이었습니다. 2013년 9조 9천억. 그런데 2014년 8조 9천억. 2015년에 5조 2천억. 2013년이 9조 9천억이었습니다. 5조 2천억. 2016년에 4조 8천억. 2017년에 1조 6천억. 2018년에 1810억. 템플턴이 그래서 못 사게 했던 거예요. 아, 영업이익이 부진하고 계속해서 힘들겠구나. 좋은 직업, 직장이죠. 근데 좋은 주식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템플턴이 사지 말라고 그랬던 거예요. 결국 뭐예요? 지금 8년 동안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죠? 가보지도, 12만 천원 아직 지가 돌파해보지도 못했어요. 그냥 떨어져 있잖아요. 이게 증권사에서는 무진장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가끔씩 보면 뭐 삼성생명, 우량한중매, 증권사에서 무진장 추천하잖아요. 뭐 자기네들이 물렸나 보지 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 사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못 사게 한 거예요. 우리 유료는 한 번도 지금 8년 동안 한 번도 추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뭐예요? 여러분이 볼줄 알아야 되잖아요. 기업을 분석해 보고, 아닌데? 저거는 힘들겠다. 그럼 안 사. 안 사야 되는데요. 우량주라고 무조건 다 증권사들이 추천해요. 아, 단골 메뉴로 들어와 있어요. 사지 마라. 의료원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된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고 왜 사지 말아야 되는지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또 할까요? 자, 다섯 번째. 주식 투자에서 절대적인 비법은 없는 거예요. 주식 투자 절대적인 비법이 있을까요? 하나씩 풀어가 보겠습니다. 100% 수익 나는 기법. 아무리 연구해도 나올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가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럼 성공 투자의 가장 큰 비밀은 뭐예요? 비밀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 확률이 높은 기법만이 있을 뿐이에요. 시장은 항상 뭐래요? 예외라는 것을 존재하죠. 사실 확실한 기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건지도 몰라요. 잠깐 물 한번 마시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기존에 나와 있는 기법들을 너무 맹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뭐 양음양 패턴이 어쩌고저쩌고 뭐 여기서 뭐가 어떻게 돼서 무슨 뭐 수익을 낸다느니 이런 기법들이 그게 딱딱 맞을 것 같으면 세상에 돈못 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템플턴은 그런 기법들을 한 번도 공부 안 하고 여기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성공 투자는 특별한 비밀이 있는 게 아니라 기본의 원칙을 누가 더잘 지키냐가 달려 있는 거예요. 기본 원칙. 기본 원칙이 뭐예요? 그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름은 혹합니다. 아직도 불나방처럼 1000%의 수익을 내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냥 1000%의 종목을 추천하니까 여러분 빨리 오세요. 안 오면 또 놓칩니다. 1000% 들고 갈수 있나요? 개인 투자자 1000% 들고 가는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 방에는 있었어요. 진짜요? 왜? 네. 증거? 예, 네, 증거 보여줄게요. 한번 보여줄게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나? 예, 네, 자, 보시죠. 계좌. 계좌가 증명하잖아요. 사마콘대사, 1083%. 말도 안 된다. 그죠? 에이, 거짓말 같은데? 이렇게 보여줘도 또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보조지표로 무조건 수익 내는 기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긴 또뭐 무진장 몰려듭니다. 난리가 나죠. 또, 템플턴만이 아는 호재를 그냥 뭐 무진장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호재, 여러분, 제만 아는 호재가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전부 다? 전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집을 다 팔아서 무조건 사세요. 집 팔아서 여러분 주식 사야 됩니까? 아, 그럼 본인 사지. 그런 거는 다안 맞는 말들이에요, 전부 다. 유튜브에 웬 올라온 게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제가 그냥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에 맨 올라오는 게 그런 거 올라와요. 나만이 아는 뭐 호재, 그 다음에 뭐뭐 보조지법으로 무조건 수익 내는 기법, 그죠? 또는 뭐, 예? 집 팔아서 사라는 둥뭐또 뭐요? 예? 1000% 가는 수익 종목을 추천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다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이 1000% 가는 종목을 추천해도 들고 가지를 못해서 1000%는 못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석 투자를 배워야 여러분이 그걸 갈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방법이 있다면 수많은 투자자들이 지금들 다왜 어려움을 겪나요? 수학 공식처럼 딱딱 답이 나오는 그런 비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투자방, 투자를 하면 어려움을 겪게 있는 절대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팩트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비법이 있다면 여러분 다 거기서 성공하잖아요. 그러니까 템플턴이 얘기하는 방식은 뭐냐? 좋은 기업을 사서 꾸준히 저축해 가면 여러분은 저절로 부자가 되는 가장 쉬운 비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투자의 정석으로 가는 길은 좋은 기업, 영업이익을 꾸준히 내는 기업을 매수해서 투자의 지침으로 삼는다면 오히려 편안한 투자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 내는 일치하는 행복 투자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명이 됐는데, 템플턴이 얘기한 것을 누가,
이번에 퀀트 투자, 실전 퀀트 투자나 할수 있다 퀀트 투자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템플턴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게 아니라 저는 끊임없는 백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8년 동안 연구한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깡통을 내고 싶어도 깡통이 안 납니다. 좋은 주식 그냥 저축해서 들고 가면 알아서 돈을 벌어줍니다. 그것이 가장 쉬운 비법인 팩트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안 하려고 그래요. 투자에서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가려고 꾸준히 공부하면서 투자의 3원칙을 따르는 것은 장기로 시장에서 여러분이 퇴출당하지 않고 수익이 저절로 따라오도록 만들고 그렇게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얘기한다면 주식회사에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상장 기업이 자본 총계가 계속 커진다면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400억을 번 민병기 교수가 하는 얘기입니다. 상장 기업의 자본 총계가 계속 커진다는 건 뭐예요? 템플턴이 말하는 자산 가치가 커지는 기업, 기업의 자산 가치가 커지는 기업을 꾸준히 매수해서 들고 가면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서 여러분은 부자가 된다. 이런 간단한 상식을 알아도 대부분의 투자자는 기다리지 못한다. 기다리는 힘은 여러분이 확신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병기 교수는 400억이라는 자산을 만들었지만 여러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방법은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차트 기법에 무슨 양음양 패턴을 쫓아댕기고 보조지표에 목숨을 걸고 쫓아댕기는 거예요. 제 말이 틀린가요? 너무 쉬운 방법은 다 버려버려요. 왜? 그건 답이 아닐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건 답이 아닐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조지표 봐야 되고 뭐 어떻게 해요? 예, 차트 봐야 되고 그죠? 또 아니면 예, 뭐 패턴을 봐야 되고 여기에 목매는 거예요. 너무 쉬운 방법은 답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쉬운 방법을 여러분 택해서 꾸준히 들고 가면 여러분 분명히 부자가 돼 있는데 그건 안 해요. 그래서 정석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의 크기는 여러분이 공부한 양과 시장에서 겪은 시행착오의 양, 개인의 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기질. 아유, 전문가 나는 잠시도 못 참아. 기질이 안돼 있는 거잖아요. 그건 훈련을 받아야 돼요. 잠시 올라갔다 조정만 들어오면 나못 참는데? 그게 뭐예요? 기질이 안돼 있는 거지. 워런 버핏도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기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질이라는 게 무슨 마음이 착하고 악하고 이런 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뭘 하나 하면 있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워런 버핏 역시 사람은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기질이 중요하다. 뭐에 참지 못하는 기질을 가꾸면 여러분은 트레이더로 가야 됩니다. 내 성격상 나는 못 참아요, 잠시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빨리 트레이더로 가셔야죠. 그래서 확신의 그런 크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유익한 책이라든지 좋은 강의를 들어서 자신의 내부 지식을 쌓아놓으면 여러분이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겠죠. 저 기업은 정말 좋은데 아무리 뒤져봐도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아. 그럼 여러분이 확신의 크기를 믿었으면 들고 가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장기적으로 부자가 돼 있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그래서 템플턴이 디지털 대성도 우리 유리온도 예, 여기서 이렇게 3번에 걸쳐 사줬지만 막상 떨어지니까 못 견디는 거죠. 예, 더 떨어지면 어떻게 손절. 기업이 분명히 실적도 좋고 좋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떨어졌죠. 근데 그 다음에 나가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100%나. 아, 속상해. 좋은 기업은 그냥 매수하는 거라고. 주가가 떨어진다고 팔아버린다면 상승으로 인해서 큰 수익을 내보지도 못해. 비법은 그래서 없다. 좋은 기업을 있을 뿐이다. 그죠? 또 에코 마케팅. 끊임없이 사줬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 꾸준히 매수하는 종목입니다.
단기 급등 좋아하는 시스템, 그럼 단기 급등할 때는 어떻게 해요? 시스템 매매로 잘라줍니다. 자르세요. 시스템 매매 설정하세요. 요즘은 아주 노골적으로 갑니다. 시스템 매매. 왜냐하면 갔다가 떨어지면요, 수익이 아까워서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시스템 매매로 잘라라. 설정해 놓으세요. 요즘은 아예 설정하라고 합니다. 본인들이 하라고 그러면 안 해요. 할수 없이 제가 이제는 간섭을 합니다. 시스템 매매로다가 설정해 놓고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도할 수 있죠? 그러면 단기 수익 챙기고 또, 그럼 50%만 자르면 50%만 자르든지. 시스템 매매를 하실 분은 그럼 언제라도 웃으면 좋습니다. 종목은 언제나 돌아가면서 순환매 가는 게, 순환매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서 끊임없는 여러분이 뉴스를 살펴보고 어떤 업황에서 어떻게 할지, 정부 정책은 어떻게 변할지, 산업통상부에 한 번씩이나 들어가 보나요? 정부의 산업통상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고 있어요? 벤처2, 이번에 나온 게 뭐예요? 정부가 벤처2를 했는데 뭘 확산시킨다 했어? 벤처 확산 전략을 발표하면서 바이오, 헬스, 핀테크, 인공지능, 그 다음에 ICT 공장 자동화, 여기에다가 창업화를 활성화시켜주겠다. 어떤 종목이 갈지 우리는 예측이 될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여러분은 확인 안 하죠? 확인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잘 가지요. 자, 가장 쉬운 방법. 야, 진짜 민병기 교수가 딱 하는 거예요. 상장 기업의 자본 총기가 계속 켜진다면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상장 기업의 자본 총기가 커진다고 해서 무조건 사야 되느냐? 천만의 말씀. 거기에 비밀이 또 있죠. 왜? 이 기업이 돈을 벌어서 자본총계가 커진 기업인지 아니면 유상증자에서 커진 기업인지 분별을 해야 될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필요하잖아요. 어렵나요? 자, 또 갑니다. YN텍 참 멋있죠.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올라갔다 떨어졌다. 가만히 들고 왔으면 지금, 와, 자식한테 요즘에 자식한테 물려주라. 괜찮으니까 좋은 기업이다. 진입장벽도 있고, 그죠? 이 기업은 진입장벽이 높다. 만약에 쓰레기 업체를 여기다 만약에 우리 집 앞에다가 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부터 사돈의 팔춤까지 다 끌어들여 갖고 어떻게 해요? 머리에 두건 쓰고, 그죠? 난리가 나죠? 그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공장 하나 세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따라서 진입장벽이 높고 실적이 꾸준히 좋아지고 있다. 강력하게 보유하라. 자식한테 물려줘줬다. 누구예요? 피터 린치가 좋아하는 종목이잖아요. 피터 린치가 왜 좋아해요? 돈이 벌리니까. 돈이 너무 잘 벌리자. 그래서 코엔텍이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에? 맥쿼리 인프라가 무려 물경 존을 40조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것이 코엔텍을 인수했죠. 어떻게 됐어요? 아, 진짜 잘 갑니다. 첫 매수 추천이 여기서부터 나간 겁니다. 한 번도 매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매도하죠. 템플턴은 매도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본인들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아유, 더 떨어질 것 같아. 빨리 잘라야 돼. 그나마 수익 난거 뺏길 것 같거든. 댕강 잘라버리고. 없어. 또 나갑니다. 그죠? 아, 속상해. 괜히 잘랐어. 괜히. 아, 안 잘랐어야 되는데. 멀리 멀리 가는 거. 기업을 분석을 하는데 기업은 안 보고 차트만 보니까 어디서 댕강 잘라버려. 아이, 속 터져. 진짜 내가 미쳐. 이렇게 나갈 줄 알았으면 안 잘랐어야 되는데. 참, 이게 개인 투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죠? 꾸준히 벌면 들고 가라는데 못 들고 가요. 아, 여기서 잘랐어요. 아마 얘만 그런 게 아니야. 더전 비전도 무진장 그랬어요. 에? 더전 비전도 다 제가 여기서 추천해서 계속 들고 가라고 그랬어요. 왜요? 법까지 개정했다. 제가 법까지 개정했다. 이때가 언제냐면 여기 박스 돌파할 때. 아니야, 여기 아니다. 2000 여기군요. 2000 요 장대 양봉 나갈 때. 박스 돌파했다. 박스 돌파했다. 그죠? 박스 돌파. 돌파 누르면 매수해라. 매수해라 그랬더니 샀어요. 웬걸? 아예 35% 났습니다. 42% 하면서 자랑부지하게 하더라고, 8명이.
그러더니 뭐 여기 와서 질문해 봐서 있어요? 템플턴 식구는 추가 매수했는데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웬걸 또 올라갔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또 갖고 있는 사람 없습니다. 또 매수. 템플턴 식또 매수입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또 내려왔습니다. 또 매수. 또 매수. 얼마까지 나갔어요? 그러니까 저기 올라와 있죠. 제 수익률 360 몇 프로. 그러니까 360%를 들고 간 거예요. 여러분은 다 여기서 자르고 없어. 전문가들도 이격 났다고 다 잘라줘. 들고 갔나요? 없습니다.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저, 다 잘라서 없는데, 뭐. 법까지 개정한다. 빅데이터 법을 봐서 2017년 4월 달에 국회에서 빅데이터 법을 발생해서 2010년 9월에 시행한다. 얼마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무진장 갔죠. 그런데 아무도 이렇게는 안 해요. 투자자들도 그렇고 전문가도 다 잘라줍니다. 왜? 떨어지면 잘라줬다는 얘기라도 해야 되니까. 떨어지면 내가 잘 잘라줬지요? 떨어지면 잘 잘라줬습니다. 또 가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제 여기 가서 간 사람은, 야, 억울하지. 더 올라갔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이게 잘라 먹다가 바쁜 거죠. 그죠? 이것이 진정한 기업의 가치를 갖고 들고 가는 방법인데, 너무 어렵습니다. 3년 어떻게 들고 가죠? 못 들고 갑니다. 못 들고 가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수익은 다 놓쳐 버려. 아, 이렇게 좋은 종목을 계속 샀으면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에? 엄청난 수익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안 해요. 더 사라, 더 사. 도망가는 바빠요. 잘라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아니, 우량한 종목이 이게 뭐 어떻게, 여러분은 어떻게 망쳐놓을까요? 안 망쳐놓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죠? 다 잘라버리고 없습니다. 투자의 3원칙을 잘 가져가라는 거예요. 비중의 원칙, 분산의 원칙, 자금 관리. 아, 그럼 여러분, 이 기본이잖아요. 기본은 알고 있는데 머리로는 돼요. 그러나 역시 행동이 안 따라준다는 거죠. 그죠? 행동이 안 따라주죠. 자, 여섯 번째. 적정한 수익 가치가 커지면 수익 실현할 때에도 필요할 때가 있죠. 가치가 고평가됐어요. 이제 자르십니다. 여러분이 장기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템플턴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위에서 시스템 매매로 잘라주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자신이 정해놓은 목표가가 도달했을 경우 그것에 우리는 만족할 줄도 알죠. 개인적으로 기업의 가치에 더 신경 써야 되는데 뭐에 신경 쓰는 거죠? 차트에 신경만 쓰죠. 기업의 가치는 신경 안 쓰고 오로지 차트만 신경 씁니다.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제가 끊임없이 기업의 가치하고, 그러면 기업의 내재 가치와 시장 가격과의 비교 검토하면서 투자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끊임없이 얘기해 드렸습니다. 시장 가치가 시가총액이니까 시가총액이 너무 커졌다는 것은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고평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잘라야 되잖아요. 실제로 어떤 일을 벌리는지 투자자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가치도 없는 종목을 매수해 놓고 수익을 내기를 기대하는 것은 감나무 잎새서 연시가 내 입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차이가 없어요. 카드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 패를 보지 않고 게임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그러나 팔고 난 종목이 올라가면 아쉬워하고 다시 매수 가담하지만 조정만 들어오면 다 팔아버립니다. 더 오를 것 같은 느낌에, 그렇죠? 쫓아가서 매수했다가 떨어지면 손절하다 바쁘고. 왜 손절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죠. 손절을 공부를 안 했잖아요. 손절을 해야 될지 말할지 알아야 되는데 아무거나 손절을 해요. 무조건 매수가의 8%, 아니 매수가의 3%다 잘라버려요. 그런 수익이 어떻게 나요?
아무리 고수도요, 최고점에서 매도하는 거는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전문가도 그거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 것처럼 전문가도 어렵습니다.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을 우리는 주식격언으로 충분히 들었지만 여러분이 그걸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1% 상승까지 챙기겠다는 생각이 오히려 더 어리석은 욕심으로 손실을 보는 거죠. 실제 어떤 행동을 보는지 차트로 보겠습니다. 만족할 만한 수익이 있을 때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와야 되는데 그걸 악착같이 버팅기죠. 무슨 이름으로? 장기 투자라는 이름으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했다면 꾸준히 기업의 가치를 분석하면서 고평가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냐? 그럼 시가총액 대비 고평가냐 아니냐를 끊임없이 판단하면서 여러분이 가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해요. 그냥 주식을 매수하고 그냥 방치하면 올바른 투자 방법인 줄 알아요.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시죠. 제가 진단을 하는데 예. 여기 2013년부터 주도주도 날아가서 1200%가 날아갔습니다. 여러분이 매수가를 생각해서 내가 여기서 매수한 사람인지 여기서 매수한 사람인지 여기서 매수한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렇죠? 매수가만 생각하고 매도하지 못한다면 수익 난 것을 전부 반해. 여기 와서 저한테 질문합니다. 전문가님, 팔아야 되나요? 팔아야 되냐고요? 아, 여기서 팔아야 돼요? 여기서 팔아요? 그랬더니. 아, 장기 투자니까. 마이너스가 너무 커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샀거든요. 나 여기서 샀거든요. 마이너스가 너무 하한가 떨어지면서 하한가, 너무 많이 손실 났어요. 아, 생각을 해보라고요. 아, 가치가 12배가 날아가는데 기업의 가치에 비해서 12배가 날아간 걸 거기서 더 먹겠다고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이거 공부를 안 했지요. 그랬더니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되는 줄 알았대. 장기 투자는 기간의 장기 투자고요. 진짜 장기 투자는 기업의 가치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배우질 않았잖아요. 그죠? 기업의 가치에 대한 장기 투자를 끊임없이 내가 모니터링해 가면서 가는 건데 사람들은 그거는 안 배우고 그죠? 무조건 들고만 있어서 안 보고 있으면 장기 투자하면 되는 거냐? 그렇게 고평가나서 주도주로 갔을 때는 이거는 가치의 급격한 상승이잖아요. 이건 잘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배우질 않았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스마트 글로벌도 가치의 12배가 나왔습니다. 고점에서 실적 부진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어떻게요? 개인 큰손이 신용을 10% 나담다가 71만 주가 날아가면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치평가를, 아, 내가 여기서 샀든 가치평가를 했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팔았어야 되는 거죠. 팔 기회를 몇 개월을 주는데, 수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줬는데 안 팔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71만 주가 그냥 반대매매로 날아가니까 곤두박질 쳐서 여기까지 떨어진, 망한 거잖아요. 끊임없이 가치평가를 하라도 안 합니다. 그죠? 또 볼까요? 자, 리더스 코스메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여기서 샀다고 엄청 자랑했어요. 제 방에 와가지고 아예 100% 났습니다, 수익. 그래서 100%를 잘랐습니다. 50%를 잘랐습니다. 잘했나요? 박수 쳐줬습니다. 본인이 잘했다고 그러니까, 그죠? 박수 쳐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당장 여기서 장대 엄봉 두 개 딱 나오니까 댕강 맞아 팔았습니다. 주도주로 가는데 이걸 알았어야지. 실제로 리더스 코스메틱. 아유, 어떻게 그걸 다 알았습니까? 자, 이때죠. 그죠? 잘 보시죠. 끊임없는 여러분들이 뭘 오류를 범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 오류를 배워서 여러분이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또 이 과거 차트 얘기하지만 아니, 과거만 얘기하냐. 미래 얘기를. 미래 뭐 얘기해요. 여러분이 이런 걸 안 놓쳐야 되죠. 그죠? 자, 네, 어서 오세요. 자, 이게 뭐죠? 요 날이에요, 요 날. 요 날 댕강 팔아버렸죠. 보이시죠, 이제? 딱. 아이고, 떨어질 것 같거든.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댕강 자른 거예요.
왜 잘랐어요? 그랬더니, 자, 여기서, 그러면 이게 오랫동안 매물대에서 안 가고 있었던 걸 잘라버린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명동에서 난리가 났죠. 요커들이 와서 마스크팩을 싹쓸이 해갈 때예요. 그럼 이게 실적이 또 좋아지게 생겼잖아요. 가져가라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참았다가 상이 딱 나와버렸네. 상. 아, 전문가님 더 사야 되나요? 깎아줄 때 사세요. 아, 그랬더니 이게 안 빠지잖아요. 그렇죠? 안 빠지다가 매수 들어갔다 또 100% 또 먹고 나왔대. 상이 나가니까 또 잘랐겠지. 못 들고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그렇잖아요. 정배열이 꺾일 때까지 들고 가라. 분명히 지난번에 무료 방송에서 알려줬죠. 정배열 나왔습니다. 그죠? 정배열 가잖아요. 역배열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역배열 안 나왔죠. 봐봐요. 어디까지 가나 주도주가 갈때 역별. 역까지 가서 깔로 잘라버리면 되잖아요. 천정 받았네. 어깨 천정을 받네. 천정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지 못해. 그렇지만 역배열로 간다. 댕강. 얼마를 보는 거야. 끔찍해. 무슨 뭐 역배열에서 매수한다고요? 정배열에서 매수 정배열까지만 먹어요. 대박이야. 얼마야? 1900%야. 왜못 들고 가는 거죠? 주가가 여러분을 못 들고 가게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정배로 정별까지 가봐요. 대박이잖아요. 1900%. 근데 여러분, 미리 겁을 내잖아요. 주가가 여러분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 쉽다, 진짜. 와. 그런데 이거 여기 조금 올라가면 이격 났다고 다 잘라버리고 요거 올라가면 또 조정들을까 봐 겁나서 잘라버리고 뭐 들고 가긴 뭘 들고 가요. 정배열만 먹어도 대박인데. 그러니까 템플턴이 정배열만 먹어라. 역배열 필요 없다. 너무 쉽다. 쉬운 방법이 여러분한테 비법이다. 남들이 다 무시하는 방법이 남들이 그건 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게 가장 정답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량주 장대음봉에 매수해라. 역별 회사의 수익이 커진다. 수도 없이 유튜브에 올라옵니다. 템플턴은 뭐라 그러죠? 여러분들한테 쉽게 정별에서 청별만 먹으세요. 그래도 돈 법니다. 단 조건이 뭐냐? 반드시 우량한 기업인지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라. 실적이 개선되는지를 가라. 그것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 정말 편하잖아요. 그죠? 또 7번째. 주식 투자를 즐기지 못하는 것은 뭐죠? 아유, 에? 원금에 너무 집착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원금에 집착하니까 본전이 오면 잘라버리는 거예요. 어우, 본전. 본전 왔어. 그놈의 본전이 뭔지. 아니, 주식하면서 본전하려고 주식합니까? 그죠? 나 본전하려고 주식한 적 없어요. 그죠? 주식을 투자하는 건 매매가 아니고 투자잖아요. 투자한다는 것은 이미 매매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원금만 찾아서 소원이 없겠다고 해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강의를 하다 보면, 전문가님, 나 원금만 회복하면 나 주식에서 이제 시장 떠날 거야. 아휴, 징글징글해. 주식하면 내가 인간이 아니다. 제발 나 지금 손실이 50% 났는데 그거 본전만 찾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주식 투자가 즐겁지도 않고 이 괴로운 행위를 하면서 돈까지 날리는데 왜 그렇게 주식에서 목매는지 모르지. 그런데 또 급등승하는 건왜 이렇게 좋아요? 주식 투자를 즐기기 위해서는 투자 마인드를 여러분 바꿔야 돼요. 매매가 아닌 투자를 하게 되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분할 매수로 가니까 아 좋은 게돈 이번에도 잘 벌었나? 알았어, 조금 더 사지 뭐잘 가는데 뭐 그죠? 아 싸줬어 뭐 호재가 아니라 악재가 나왔대 기업이 근데 보니까 돈을 잘 벌어 아 슬슬 살까 더 사지 뭐 이렇게 여러분이 저축을 해서 가면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손실을 보다가 주가 원금을 회복하면 또곧 매도해서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 이건 지양해야 돼요. 본전 왔으니까 댕강 잘라버리죠. 본전부터 더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그걸 잘라버려. 더 많이 돈 주려고 그러는데
그걸 싹둑 잘라버리죠. 아니, 사과나무 심어서 이제 여기에 열매를 열으려고 그러는데 빨리 안 큰다고 모가지를 댕강 잘라버리죠. 이 사과를, 좋은 사과를 먹어보기나 하나? 그죠? 못 먹잖아요. 머리로는 이해가는데 가슴이 안 따라가죠. 우리 유련이 그래요. 머리는 다 이해갑니다. 그런데 가슴이 안 따라줘요. 오로지 주식은 사면 올라가기만 해야 되고 떨어지는 주식은 꼴을 못 보는 거죠. 기업의 상황 변화가 어떻게 오는데 참지 못하고 본전만 회수하느라 바빠요. 아, 본전 올라오면 뭐라 은행 갖다 놓고 있지. 뭐라 주식 투자를 해요, 힘들게. 그죠? 주식 투자는 손실을 낼 때도 있고 수익을 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이 좋아지고 내가 보유한 기업이 돈을 잘 벌면 갈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저축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의료원들한테 끊임없이 자녀 계좌를 다 만들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을 부자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자녀가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부실 종목을 살라고 그래요. 상락한다고. 오늘도 상한가 먹기 위해서 아우성 치고 있죠. 내 자녀한테 좋은 주식을 사줘서 은행에다 저축해서 2천만 원 사주면 아, 10년 후에 엄청난 일을 벌리는데 그런 건 안 하잖아요. 시장 상황에 너무 흔들리지 말고 내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를 먼저 확인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서 가면 시장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흔들고 가지만 내 기업이, 내가 산 기업이 꾸준히 돈 벌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마음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돈을 벌어줄 거니까. 그러면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동업한다는, 예? 장기 보유에서 조종의 고통을 인내하는 믿음이 여러분한테 뭘 갖다 주죠? 황금을 갖다 주잖아요. 여지없이. 그럼 여러분의 미래의 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고방식의 차이가, 여러분의 꿈의 차이가 결정이 나는 거죠.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 내노라는 기간 투자 대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다? 시간이다. 오늘도 펀드 매니저는 매달 한 번씩 평가를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은 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좋은 주식을 사서 그냥 묻어두면 알아서 기업이 돈 버는 한 내가 돈 버는지만 열심히 확인하는 거예요. 돈을 올해도 잘 벌고 이번 분기에도 또 잘 벌고 있네요. 그러니까 잘 버니까 휠라가 저렇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돈을 못 보면 휠라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얘가 왜 이렇게 나간 거예요? 미쳐서. 그럼 얘가 한번 봐봐요. 예? 저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아, 삼성생명이 못 가는 이유가 뭐, 돈을 못 보니까 못 가는 거죠. 그죠? 아, 그렇다고 적자 기업인가요? 그렇진 않죠. 얘가 돈을 잘 보니까, 아니, 118억 내던 게 2,175억인데, 아니, 뭐, 3,000억이 넘었어. 아, 미쳤구나. 3,000억? 3,000억에 10배면 3조네. 야, 10배. 너 3조 갔냐? 시가총액 보니까 3조 9천억이네. 우와, 이게 뭐요? 수익가치잖아요. 야, 자산이 얼마나 늘은 거야? 자산가치. 자산이 내 얼마나 늘었냐? 자산이 1조 4천억이야. 3조 9천억 같대. 이야, 어디까지 갈까? 이게 인간의 심리를 어떻게 이용해서 어디까지 갈까? 우리는 알지 못. 글쎄, 다섯 배 가면 안 될까? 이제 우리는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다섯 배 가면 안 될까? 그럼 몇 배를 가는 거야? 세 배 갔어? 아직도 더 갈 길이 있네? 여러분은, 아, 리스크를 걸어보지. 이게 뭐예요? 이게 투자라는 거예요. 기관 투자자는 평가와 수익 환원을 위해서 때로 자금을 정리해야 되지만 개인은 그런 부담이 없어요. 좋은 주식, 내가 신용을 안 걸었고 좋은 주식 샀으면 마음대로 해라. 내가 마음 놓고 기다리지 뭐. 지가 알아서 커주는데 뭐. 좋은 투자 대상을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판단이 들면 여러분 장기 투자를 통해서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가격이 시현될 때까지 들고 가면 부자가 돼. 그러니까 최소한 차트를 한다고 그러면 정배열에 시작해서 정배열까지만 먹으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안 하려고 그래요. 주식은 오르면 더 사고 싶어지고 떨어지면
본전 심리에 팔기 싫어진 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좋은 주식인지 안 좋은 주식인지 분간도 안 하고 안 좋은 주식 오래 투자하고 좋은 주식은 짧게 투자했고 잘라버리죠. 수익 떨어질까 봐. 아유, 가만히 있으면 30% 먹었는데 이게 60%가 다시 30% 떨어지니까 아이고 그나마 있는 것도 뺏길 것 같으니까 얼른 잘라버리는데 그건 더 나가버려. 아, 저거 본전할 줄 알고 들고 있었더니 저놈은 더 떨어져갖고 마이너스 50% 70%막 떨어져버려. 아이고 나 큰일 났네. 어떡하지 저거. 공부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한 주식이 60%만, 여러분이 포트를 구성했잖아요. 60%만, 그죠? 성공해도 여러분은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올라가는 종목은 길게 못 갖고 가고요. 떨어지는 종목은 아주 길게 잘 들고 가요. 왜 그래요? 이것을 행동경제학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근시안적 손실 회피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일본인이 쓴 행동경제학 책이 있거든요. 행동경제학, 책 이름이 행동경제학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수익난 종목을 장기로 가져야 되는데 그건 잘라버리고 충분한 수익을 만끽하지 못하고 파는데 여러분이 큰 수익을 못 내는 거예요. 주식에 대해 충분히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이 자신이 판단이나 남이 투자한 종목에다가 같이 투자하는 경우를 저도 수도 없이 많이 봐요. 그죠? 그래서 좋은 주식을 매수해서 부안해동하지 말고 여러분이 인내하는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는 힘을 키웠을 때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죠? 여러분이 복리의 맛을 얻으려면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량같이 투자를 보는 이유는 뭐예요? 기업에 대한 믿음의 크기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 그래. 좋은 종목은 안 팔아도 되는구나. 그죠? 손절하고 뭐안 해도 되는구나. 여러분이 믿음이 가잖아요. 그런데 나는 못 들고 가는 거예요. 시장이 떨어지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금방 망할 것 같죠. 좋은 기업이 여러분을 망하게 해주던가요? 안 망해요. 여러분이 왜 속는 거죠? 양치기 소년 말에 현혹되는 거예요. 세이런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전국에 수많은 전문가가 있습니다. 템플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럼 당신만 옳은가요? 아,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흔들리는 건 뭐죠? 귀에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좋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기업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기업을 분석을 안 한다는 거죠. 차트만으로 하다 보니까 열애. 그죠? 투자란 여러분의 삶에서 즐겁고 흥미로운 일을 하는데 도움을 경제적 자유로 갖다 주는 거죠. 그죠? 경제적 자유로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수익은 더 커지는 거예요. 진짜 돈을 잘 보니까 주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아까 신세계엔터 얘기했죠. 아, 이런 거 사는 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뉴프라이드 상한가? 필요 없다는 거지. 필요 없어요. 보세요. 돈을 잘 버나, 너? 한번 보자. 여지없이 돈을 잘 벌지요. 270억, 254억. 작년에 어려웠죠. 얼마요? 555억. 와, 영업이익이 작년에 더블이 났네. 556억. 12월까지, 그죠? 2018년 12월까지, 왜? 2019년은 예상이 얼마예요? 841억이래. 야, 이거 주가 더 가게 생겼네. 그죠? 주가가 더 가게 생겼네. 올해는 또 영업이익이 더 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시장 가치, 이게 552억이면 수익 가치가 얼마 되는 거예요? 수익 가치가 10배 가면 지금, 그러면 5,500억인가? 이게 5,000억, 자산 가치는 얼마예요? 5,400억이네. 그럼 시가총액 얼마냐? 2조네. 에? 5,000억. 그럼 PBR이 얼마야? 4배나 나갔네. 근데 아직도 뭐 내년에 또 840억에 10배면 8,000억이네. 여러분이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 거죠. 아, 또 가는구나. 신고가. 또 가는구나. 돈을 너무 잘 벌어. 어디까지 멈출까요? 모릅니다. 역사적 고점을 넘었으니까 또 눌렀다 갈 수도 있겠죠.
이러면서 여러분이 커지는 게 돈이. 아유, 진짜 배 아파 죽겠어. 나는 그몇 프로만 먹어도, 그죠? 2, 30%만 먹어도 땡인데, 그죠? 저 사람들은 무슨, 이게 도대체 300%가 가도 들고 가고 있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구나. 빨리 잘라 먹어야지. 그러니까 대번에 공부가 안된 초보 투자자는 뭐라 그러죠? 옆에서 부추긴다. 아유, 빨리 잘라. 빨리 자르지 않으면 그나마 수익 난거다 뺏겨. 빨리 잘라. 이렇게 옆에서 부채질하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엄청 부럽잖아요. 우리 위원이, 아, 수익률 1000%를 보여주니까 기가 차잖아요. 가서 공부해. 그랬더니, 뭘 사요? 이런 거나 사고 있어요. 서울 이거. 그쵸? 이거 사놓고 이제, 에? 돈 벌어줄 거라고 죽어라 기다리고. 바닥이니까 벌어줄 거다. 여기서부터 바닥이라고 샀는데 더 떨어져 그랬죠. 아, 돈을 잘 벌면 괜찮은데, 돈못 버는 기업은 꼭 사고요. 죽어라 붙들고 가고, 돈잘 벌어서 이렇게 날아가는 신세계 인턴은 무서워서 못 사고. 그죠? 그러니까 맨날 수익은 못 나고 쪼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들고 갔냐? 오늘 시장은 반등해서 멋지네요. 예? 여기저기 아우성이네. 그죠? 대아TI가 다 끝날 것 같지만 여러분을 끝나지 않고 또 나가네. 누가? 아이, 전무관님, 내가 어제 매수가 담했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아무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또 샀습니다. 이거 떨어졌다고 큰일 날것 같았지만 아무 일도 없잖아요. 또 올라가네요. 슬슬 올라가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주식을 어떻게, 아, 삼양식품 봐봐요. 여러분, 그죠? 에? 제가 어디서 사주나 봐요. 기가 막히게. 어디서 사주나 봐요. 다 매수. 매수하세요. 어떻게 멋지죠? 벗어이 막고 나갔어요. 팔았나요? 아니요. 악착같이 들고 가고 있습니다. 왜 팔아요? 그까진 이거 뭐 십몇 프로 먹고, 아니 이게 십몇 프로 뭐7% 먹고 5% 먹고 자릅니까? 아니 이렇게 가야 이만큼 먹는 거지. 이게 얼마의 수익이요? 안 자르잖아요. 왜 잘라요? 가는데. 에? 아 지금 35% 났는데 이거 잘라 먹나요? 안 잘라 먹어요. 그거 5% 먹고 7% 먹습니까? 아, 좋은 종목을 들고 와서 큰 수익을 내야지. 그까지 뭐, 그죠? 이걸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팔어. 신대양지지. 뭐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자, 종목 이제 여러분한테 종목 진단을 해줘요. 자, 이거 뭐예요? 신고가. 전문가님, 어떡할까요? 매수 들어갑니다. 매수요? 아유, 안 두려워요, 전문가님? 뭐 두려워. 좋은 종목 사는데. 기업의 가치가 너무 저평가잖아. 올라갔다 떨어졌으니 더 저평가지. 매수 들어가세요. 이거 지금 벌써 얼마큼 나왔어요? 안 팔어. 그죠? 안 팔려나요? 이게 무슨 일 지금 수익이요? 벌써 30% 나갔어요. 뭐 팔았나요? 우리 이런 여기 지금 많이 계시니까 물어보세요. 팔았냐고. 안 팔잖아요. 더 사세요. 여기서 더 사. 그게 지금 벌써 36% 나왔어요. 전고점을 자꾸 돌파하고 나가네. 어? 저평가다. 이 종목은 그냥 맞짱 떠라. 마지막 산 사람이 여기예요.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마지막 산 사람이 여기인데, 에? 시장이 폭락하고 아우성 쳤어도 지금은 또 수익 났죠. 더 사라. 저평가다. 그죠? 안 팔잖아요. 저평가다 더 사라. 이게 저기서 또더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은 점점 커지는 거죠. 아, 우리 양에 돈 너무 잘 벌잖아요. 안 파는 거지. 무슨 뭐 이격 났다고 다 팔아버렸어요. 봐요, 돈을. 82억 벌었네. 288억. 909억을 벌었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요? 더 사. 더 사니까 어떻게요? 벌써 여기서 36%. 이걸 여러분이 해야 돼요. 맨날 잔챙이 먹고 뭐몇 프로 잘라 먹다가 큰 수익은 맨날 놓치고 그걸 못 한다는 거지. 자, 이벤트를 처음으로 우리 저기 뭐지 운영자님이 오늘 많이 들어왔다고 처음으로. 여러분이 힘들어 하니까 처음으로. 제가 이벤트 잘안 하죠. 거의 이벤트 없었습니다. 그냥 기간만 좀더 줬죠요. 이벤트 할때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어떻게 사서 가는지를 배우는 것은 여러분의 투자에
어떤 걸 가지고 가요? 자, 이거 보시죠. 원금 회복했다고 여기서 팔라고 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더 사야지, 왜 팔아요? 그랬더니, 아유, 전문가님. 아, 그 수익이 커졌는데 괜히 자를 뻔했어요. 그죠? 이제부터 더 좋은 일인데 왜 잘라요? 그죠? 플랜티네, 참, 이건 뭐요? 10년 동안을 4번을 물타기 했어. 안 사야 되는 걸 자꾸 산 거예요. 55% 손실로 제 방에 들어왔어요. 큰일 났다, 저 양반. 당신은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랬더니, 왜요? 기질이 돼 있다, 기질. 10년을 들고 갈 정도 기질이 돼 있다면, 인내심 하나는 최고 아니냐. 그렇다면 좋은 일 벌었다. 좋은 종목만 사면 되겠네. 그랬더니, 가능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성이 있죠.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죠. 몰랐으니까. 안 사야 되는 건데 자꾸 더 샀죠. 그래서 이제는 좋은 종목 사서 꾸준히 들고 가봐라. 부자 될 확률은 굉장히 높다 그랬더니 아, 4개월을 공부하고 나가셨습니다. 자그마치 10년 동안을 4번을 물타기 했대요. 처음 이게 상장 나왔을 때 기업의 사장이 하도 그저 위대한 얘기를 해서 자기도 그 사장을 믿고 샀다가 완전히 박살난 거예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2005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제대로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다가 상장 폐지되는 종목이 한둘인가요? 그죠? 신택도 그랬고, 그죠? 자, 이건 또 뭐죠? 디오, 박살냈죠? 급락, 그죠? 근데 순식간에 다 올라버렸어요. 순식간에 수익도 올라가고 오늘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요. 디오, 무슨 일 있어요? 네. 어, 또 올라갔네. 이게 뭐예요? 다 올려버렸잖아요. 이 한 달을 못 참아서 떨어진다고 다 팔아버리고, 그죠? 좋은 종목 안 팔았어요. 파죠. 신대양제 이제 또 나가죠. 위대한 아빠님이 저걸 안 팔았어야 되는데, 힐라코리아를. 에이, 더 샀어야 되는데, 그죠? 제가 더 사라, 더 사라 그러지. 아, 그때 들을 때만 해도 설마 긴가민가, 긴가민가, 그죠? 아이, 더 사라, 좋은 일이야, 더 사요. 그런데, 아, 그게 손이 안 나가요. 못 가는 종목 잘라서라도 더 사라 그래도 손이 안 나가죠, 그죠? 아, 이거 봐요, 다 올라왔어. 뭐요? 아무 일도 없죠. 그래서 좋은 종목은 여러분이 돈을 주면서 간다. 그죠? 자, 종목 진단을 그러면 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이 뭐죠?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은 여러분의 평생 투자를 좌우하게 되는 거죠. 평생 직업을 만들라는 거예요.